안녕하세요. 만들기 놀이를 알려주는 이슬쌤입니다. 오늘의 만들기는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가을 모빌 만들기예요. 이슬쌤과 함께 만들어 가볼까요? 고고! 구성품을 먼저 살펴볼까요? 인쇄물, 실리콘 줄,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. 자, 이제 시작해볼게요. 먼저 인쇄물을 뜯어주세요. 가위로 오리지 않아도 간편하게 뜯을 수 있어요. 인쇄물을 보시면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데 손으로 뜯어주셔도 좋고 이슬쌤처럼 펜을 이용해 뜯어주셔도 좋아요. 짠짠. 자, 마지막 구멍까지 다 뚫어보았습니다. 이 모빌 틀을 십자가 모양으로 끼운 후에 홈을 맞춰서 끼워주세요. 이제 이 십자가 모양의 모빌 틀에 이 모빌 조각들을 붙여줄 건데요. 이 조각들을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나 있는 것도 있고요. 구멍이 하나도 나 있지 않은 조각들이 있어요. 이 하나도 나 있지 않은 조각들은 실리콘 줄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모빌 틀에 붙여줄 거예요. 자, 이슬쌤은 테이프를 이용해 꾸며주겠습니다. 자, 우리 골고루 붙여주세요. 자, 이제 구멍이 없는 조각이 하나 남았네요.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. 이제 구멍이 없는 그림 조각들은 다 붙여주었고요. 이제 실리콘 줄을 자 15cm 정도 잘라서 그림 조각들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. 여기 동그란 이 구멍에 줄을 넣어서 묶어도 좋고요. 이슬쌤은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. 이 구멍이 하나 있는 그림 조각들 있죠? 이 그림 조각들이 가장 아래 내려가 있어야 돼요. 자, 구멍을 끼운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구멍이 두 개 있는 그림 조각을 차례대로 끼워주실 거예요.
그림 조각이 고정이 되도록 테이프를 붙여주셔야겠죠? 이제 끈을 마지막으로 모빌 틀에 연결해 주겠습니다. 이 모빌 틀에 연결할 때도 이슬쌤은 테이프를 사용을 해 줄게요.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골라서 붙여줘도 좋고요. 이슬쌤과 같이 연결해 주어도 좋습니다. 실리콘 줄을 한 번에 잘라 놓을게요. 다음 다람쥐. 우리 아이들이 만들게 된다면 소근육 조절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짜자잔. 자, 이렇게 해서 이슬쌤은 시간 단축을 위해 조금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. 짠! 완성! 만든 모빌은요, 천장이나 우리 방문 앞에 매달아 장식해 보세요. 가을 풍경을 물씬 느낄 수 있겠죠? 꼬마새 쇼핑몰에 가을 모빌 만들기를 검색해 보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만들기로 만나요. 안녕!